안녕하세요. 강미은 TV 방구석 외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기소에 대해서요. 정말 많은 뉴스들이 전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자, 이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꼭 나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일론 머스크의 평가이기도 합니다. 자, 기소하고 더 박해를 많이 받을수록 2024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랜드슬라이드 빅토리, 엄청난 격차로 이길 것이다. 재선된다. 일론 머스크 이런 얘기 했죠. 그리고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인 알란 더슈위츠 이분은요. 이 체포될 거다, 기소될 거다, 이걸 언론에 흘리는 것, 이 유출,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범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랜드 주리에 의해서 이렇게 기소가 됐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린지 그레엄 공화당 의원 이런 얘기 합니다. DA 검사 오피스로 갈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윈도우, 뉴욕 거리에 있는 유리창 몇개 깨고, 가게에 들어가서 가게 몇개 털고, 그리고 경찰 몇명 때리고, 이러면 he would be released immediately. 즉각 석방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동안 브렉 검사가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다 풀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조롱을 하는 거죠. 검사를 조롱하는 이런 얘기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그 화면을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They are not coming after me. 그들은 나를 쫓고 있는 게 아니다. They are coming after you. 그들은 당신을 쫓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중간에 서 있을 뿐이다. 근데 나중에 여기다 한마디 더 붙였어요. 하지만 나는 기꺼이 그 중간에 계속 서 있을 것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Fox News의 터커 칼슨 이런 얘기 했습니다. Mainstream 미디어는 트럼프 기소에 대해서 cheerleading, 응원을 하고 있고, 자, 이것은 뭐냐? 우리의 사법, 새로운 사법 시스템을 cheerleading 하는 거다. 사법 시스템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Two tiered라는 거죠. 민주당 인사들에게는 한없이 너그럽고, 보수 인사들에게는 죄가 아닌 것도 죄를 만든다. 터커 칼슨 얘기고요. 또 트럼프 행정부에서 법무장관 했던 윌리엄 바가 나와가지고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합니다. 이 트럼프 기소는 pathetically weak. 굉장히 기소를 할수 없는 약한 케이스다라는 거. 말도 안 되게 약한 케이스를 가지고 기소를 한 것이고 이것은 abomination. 이건 혐오다. 이건 기소가 아니라 혐오다. 트럼프 혐오를 기소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바전 법무장관이 They are going after the man, not a crime. 그들은 범죄를 쫓고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을 타겟으로 해서 쫓고 있는 거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기소, prosecution이 아니고 persecution, 박해다라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 예전에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 패튼 장군의 말을 인용해가지고요. 하나님이 내 적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Because I would not. 왜냐하면 저는 자비를 베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트럼프 대통령, 딥스테이트가 미국을 망가뜨리든지, 아니면 우리가 딥스테이트를 뿌리 뽑아야 된다. 둘 중에 하나다. 라고 한 거죠. 트럼프 대통령 변호사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소된 날, 오늘 미국의 사법체계는 죽었다. There is no crime. 트럼프 대통령은 범죄를 저지른 게 전혀 없다. It's election interference. 이것은 대통령 선거 방해다. 는 겁니다. 그리고 팍스뉴스 제시 워터스는 자, 트럼프를 자유롭게 만드는 방법은 딱 하나. By re-electing Trump. 재선에 당선시키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또 팍스뉴스의 샨 헤너티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자, 이것은 보수에 대한 그리고 마가에 대한 전쟁 선포다. 민주당이 전쟁 선포한 것이다. 그들은 루비콘 강을 건너서 독재로 들어섰다. 미국이요. You are looking tyranny in the face. 미국이여, 여러분들은 지금 독재의 얼굴을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은 보수에 대한 전쟁 선포다. 라는 거예요. 뉴스맥스 베니 존슨. 트럼프 대통령을 그들은 러시아 간첩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들은 두 번이나 탄핵 시도를 했지만 실패했다. 그리고 그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표현의 자유를 뺏어갔다.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에서 계정 다 삭제당했다. 그리고 그들은 트럼프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이제 그들은 트럼프를 기소하려고 한다. 체포하려고 한다. 그렇지만 다 실패하고 있고,
They don't realize it only makes him stronger. 이렇게 박해를 할수록 그의 지지도는 더 높아질 뿐이다. 라는 거예요. 조시 홀리 공화당 의원이 자, 이 기소는 민주당이 미국에 보내는 선전포고다. 뭐냐? 그들은 we will use power to get our way. 우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뭐든지 할 것이다. Whatever the cost.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서도 우리는 우리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모든 권력을 동원해서 뭐든지 하겠다. 라는 겁니다. 딕 모리스가 뉴스맥스에 나와가지고요. 딕 모리스는 트럼프 대통령 어드바이저였습니다. 클린턴 어드바이저도 하다가 이제 트럼프 어드바이저를 하는데 왜 이렇게 클린턴 하다가 트럼프까지 어드바이저를 하느냐라고 방송에서 물었더니 이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클린턴 때 잘할 줄 알았지만 민주당 하는 걸 보면서 자기는 민주당에 대해서 정말 sick and tired, 너무 질려버렸다. 트럼프가 미국을 살릴 수 있다고 나는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딕 모리스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How dare you, 엘빈 브렉? 이러면서 엘빈 브렉 검사에게 네가 감히 뭐 이런 거죠. 네가 감히 라고 하면서 지금 미국은 버나나 리퍼블릭이 됐다. 엉망진창인 나라가 됐다. 그래서 이 입막음용 돈을 줬다는 건데 이게 비즈니스 비용으로 처리가 됐다. 뭐 캠페인 컨트리뷰션이다. 이런 걸 가지고 지금 기소를 했다라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요.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사였던 코헨이 이미 말을 했다. 자신의 돈으로 그 여자 입막음 돈을 준 거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킨 것도 아니고 안 것도 아니고 나중에 그 돈을 트럼프 대통령이 리임버스 변제해 준 것도 아니다. 트럼프는 상관없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뉴욕 검사가 지금 거칠게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무엇이든 하겠다라고 하면서 사법체계를 무기로 정치적 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딥스테이트 뿌리뽑겠다라고 했죠. 릭 그라넬이라는 분, 시니어 내셔널 시큐리티 애널리스트입니다. 국가안보 분석가인데요. 이분도 TV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딥스테이트와 글로벌리스트 뿌리뽑겠다라고 했는데 트럼프는 딥스테이트 글로벌리스트뿐만이 아니라 라이노, 무늬만 공화당인 사람들, 정치인들과 부패한 정부 관리들에 대한 분노를 갖고 있던 대통령이었다라고 하면서요.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트럼프 대통령을 취임 이전부터 공격을 해왔다.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취임식 19시간 만에 트럼프 탄핵해야 된다고 보도를 시작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지금 기소당한 후에 지지율이 더 올라가고 있다. 라고 하면서요. 기소당하고 나서 24시간 안에 캠페인 선거 후원금이 4밀리언 달러, 우리 돈으로 50억 원이나 들어왔다. 그리고 소액 기부자들이 굉장히 많았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Don't underestimate his power. 트럼프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릭 그레넬은 트럼프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입니다. 통화도 자주 하고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지금 미국의 cancel culture,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그냥 지워버리는 cancel culture가 out of control이다. 도저히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지경까지 왔다는 거죠. 그래서 2024년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지금 정치 공작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트럼프를 쫓고 있는데 그들은 범죄를 쫓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쫓고 있다. 라고 하면서 이것은 조작된 기소다. Manufactured indictment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조작된 기소다. 라고 합니다. 자, 케빈 맥카시 하원 의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엘빈 브렉 이 검사는 미국의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있다. 이것은 대통령 선거 방해다. 대통령 선거 방해다. 그리고 뉴욕의 검사로서 이 사람은 정말 폭력적인 범죄자들을 그냥 풀어주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미국의 사법 시스템을 이용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에 출마하지 못하게 하려고 정치적 공작을 하고 있다. 자, 미국 국민들은 이런 불의에 대해서 인내하고 있어서만은 안 된다. 그리고 공화당과 하원에서 브렉 검사 불러서 청문회 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 공화당 의원이죠. 기소당한 날 이렇게 썼어요. 오늘은
미국의 비극적인 날이다. 그리고 이것은 분노해야 될 날이다. 라고 하면서요. Left wing, 좌파, 소로스가 돈을 댄 검사가 그의 권력을 이용해서 트럼프를 기소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하원에서도요, 지금 트럼프 기소에 대해서, 자, 검사를 불러서 청문회 하겠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제임스 코머 이 의원은 CNN에까지 출연을 해가지고요, 이 맨해튼 검사, 브렉 검사로부터 테스트모니, 증언도 듣고 서류도 제출받겠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CNN에서는 상당히 삐딱한 반응을 이 의원한테 보내더라고요. 자, 여기 아주 흥미로운 보도가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인데요. 트럼프 기소는 poor case다. poor test case라는 거예요. 전직 대통령을 기소하기에는 좀 모자라는 케이스다라는 거예요. 약하다. 기소를 하기에는 약하다. 케이스가 안 된다 이 소리죠. 케이스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론이라든지 이 선거 전략으로 봤을 때도 이게 기소를 하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니다. 민주당에도 좋은 일이 아니다. It's not worth continuing. 계속 이 기소를 추구하는 이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아주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는 게 상당히 놀랍죠. 자, 낸시 펠로시 엉뚱한 소리도 했습니다. 자, 이제 트럼프 기소가 됐다. 라고 하면서 No one is above the law. 누구도 법 위에 서 있지 않다. 그리고 누구든지 재판에 가서 자신이 무죄라고 증명할 권리가 있다. 진짜 잘못된 말이죠. 왜냐하면 무죄를 스스로 증명해야 될 그런 시스템이 아니죠. 기소를 하면 검사가 유죄를 증명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트위터에서 이렇게 붙였죠. 미스 펠로시의 말은 잘못됐다. 라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판에서 스스로 무죄를 증명해야 된다는 건 잘못된 말이다. 미국의 사법 시스템은 유죄로 판결하기 전까지는 무죄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 기소에 대해서 팩트 폭격을 날리고 있는 여러 반응들 제가 모아서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